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는 걸 여기에 바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UL 태그를 쓰면 unordered list라에서 리스트 형태로 바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li 태그를 쓰게 되면 요소들을 하나씩 쓸수 있게 되겠죠. 이 li에다가 이 chat 모델의 전체를 불러올 건데 여기서 %chat.bool each2라는 코드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c라는 임시 변수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를 c의 내용을 바로 표현해 주도록 하고 여기 반복문을 닫아주겠습니다. 탭을 써주면 좀더 보기 쉬울 거고요. 커맨드 S로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이걸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사람이 입력했던 하이, 그리고 컴퓨터가 입력했던 헬로우,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화자를 표시를 해야 될 텐데요. 콜론으로 구분을 해주고 %는 c.isMain이라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하면 true, high, false, hello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문제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표시해 주는 게 일반 사용자에게서는 훨씬 편할 거기 때문에 이걸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c.isMain 물음표를 하게 되면 이건 if 문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요. 이 앞쪽에 있는 게 true면 사람 얘를 대신 표현해 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 콜론으로 구분해서 컴퓨터. 네, 이 앞에 C is main이 true면 사람이라는 걸 리턴하게 되고, 이게 false면 컴퓨터라고 리턴하는 그런 구조의 코드입니다. 새로 고치면 보면 사람은 high, 컴퓨터는 hello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대화 리스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우리가 콘솔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쭉 입력을 해왔는데, 이제 여기 폼에서 입력했던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구조를 짜야 될 겁니다.